골드 다 썼다. 아 됐다. 골드가 없어야 돼 그냥. 됐어. 자 스님들 1시간 정도 광고 게임 방송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재밌다고? 아직 키지도 않았다 임마. 자, 이 게임은 일단은 아르미스라는 게임인데 일단 모바일 기반입니다. 근데 PC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PC 버전을 다운받았고 요번에 새로 나온 서버 이거 어제 나온 서버거든? 엊그제? 리묘 서버라는 데서 할 겁니다. 요 광고를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추석 이벤트랑 뭐 가을맞이 이벤트가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뭐 여행 상품, 뭐 숙소 활동, 치킨 쿠폰 등 뭐 다양한 혜택을 준다네. 다양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저와 함께 경험해 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에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한번 게임을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가자! 자 일단 요런 게임인데 내가 지금 좀 밀어놨거든요. 이거 지금 기본 커마거든. 커마 안 한 건데 하면은 이 아바타 준다고. 전통 의상을 준대 이번에 이벤트 하면은. 그리고 제가 키우는 캐릭은 뭔 캐릭이냐, 창술사입니다. 그리고 닉네임 정룡포예요. 영검 정룡포 이런 거 없나? 파창? 파창 반드시 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벤트 관련된 거를 좀 위주로 볼 거야. 보면은 뭐 이런 아바타들 좀 있음. 이건 좀 이쁘네. 이건 수가 못 본 건데. 이번에 지금 9월 카니발 이벤트 중에 받을 수 있나 보네. 이제 내가 보여줄 건데 이벤트. 그래서 이제 가을맞이 이벤트. 요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거 참여할 수도 있고요. 참여하면은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 이 옥토키 티켓 뭐 이런 거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이 티켓 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 옥토키 상점에서 이런 걸 살 수 있어. 전설 지령 상자 뭐 이런 게임하는데 좀 도움되는 거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니발 이벤트. 이제 게임하다 보면 지금 이벤트로 뭐 이런 거 복권 쿠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추천권을. 그럼 추천권에서 몰디브 5일 이용권을 준. 야 편집장님 이거 수봐. 이거 받으면은 신혼여행 싹하는 아니냐? 아니 나도 사실 이거 상품은 처음 봤거든 지금? 아니 뭐 굳이 신혼여행에 과금할 필요... 아 과금이 아니라 돈 쓸 과금... 야 이거다 그러니까 카니발 행운 상자 뽑으면은 이 안에서 몰디브 여행권하고 폴라로이드 아까 그 카메라하고 치킨 기프티콘 주네. 9월 21일 업데이트 이후부터 지금 딱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바다의 섬에서 깜짝 상자 이벤트가 시작이 된다. 근데 요즘 모바일 게임은 좀 괜찮지 않냐? 옛날하고 좀 급이 다른 게 뭐 채집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그래픽이 조금 깔끔해가지고 좀 여성 유저가 좀 많나 봐. 격돌인가? 던전 이동. 난 좀 사실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운영자님이 이거 좀 힐링 좀 하라고 했거든. 사실 막 바닷가 돌아다니면서 나는 막 약간 던전 깨고 좀 이런 게 좋긴 한데 게임 자체는 이쁘긴 해. 게임 자체는 이쁘긴 해요. 안녕하세요. 저 초보인데 가을맞이 섬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오면 된다고? 커민 여기가 약간 이 동네 이 아리울군 이 동네가 약간 커뮤니티의 장이구나. 약간 루아로 따지면 루트리안성 뭐 그런 데인가? 여기 있다가 가을맞이 이벤트 뜨면 한번 가보자. 저 운영자님이 그러더라고. 배경이 좀 잘 뽑힌 데가 많아가지고 사진 찍기 좋을 거라고. 시청자분들하고 좀 힐링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시더라고. 아 덤벼봐. 못해요? 아니 수고 죽어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일로 와 어디 지금 아이 근데 야 나 힐링하라고 했다고 이런 거 하지 마 수직 행동 야 조니님 오면 뚝배기 깨자 호환 반드시 해야지 못 참지 알! 야 알이면 높은 거 아닌가? 아 씨댕 알이 기본이네. 아니 이게 지금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쿠폰을 좀 줘. 지금 10번 누를 수 있거든? 다닥 알 오빠가 플러리라고 그랬어. 아 씨댕 이거 SSR 뜨면은 인생 역전 아니? 매주 1회 30% 할인가로 일반 팩 뽑기권? 아 그럼 이걸 샀었어야 되네. 한 번만 더 하자. 가자! SR 떴어! 야 이거 뭐야! 야 나 월드창 지금 얘 루시는 죽밥이잖아. 얘로 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청지폐하의 장군 이브입니다. 목소리부터가 다르구만. 역시 SSR이 기본이지. 어디냐 일로 와봐. 야 약간 좀 팩 같은 것도 다 사랑커마 해도 지해놨네. 맞다. 와 인게임에 저런 동영상도 구현이 가능해. 주인이 왔네? 신춘하 해라고요? 좀 접해자.
와. 그만 죽어, 그만, 그만 좀 죽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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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죽어. 아우, 속이 뻥. 아니, 난 근데 어렸을 때는 게임할 때, 진짜 어릴 때는 막 수직 막 그런 레이드보다 그냥 이렇게 마을에 뻘하게 돌아다니면서 막 사진 찍고 거의 마을에서 점프만 하면서 사람들하고 막 놀고 이랬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이 먹으니까 그냥 무조건 레이드만 하고 막, 그러니까 어쩌다가 수직충이 돼가지고. 야, 사진이 한 박 찍죠? 야, 근데 조니님 게임 잘한다. 막 어떻게 한번, 어, 이거 뭐야? 뭐 눈 떨린다? 어, 어, 어. 아, 이거야? 아! 잠깐만. 오, 야, 이벤트 졸라 신기하네. 지금 이벤트 섬에 있으면은 막 이렇게 퍼지, 이런 식으로 퍼지는구나. 또, 세상에 수박 게임 존내 많이 해봤네.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아, 여기 차량 있구나. 오, 야, 잠깐만. 오, 이게 아르미스 내 컷이구나. 아예 그냥 본인이 지정해서 찍을 수가 있네. 찍어보고요. 오, 이런 식으로. 제발 보스 얼굴. 인생 내 컷 찍어봤고요. 내 시청자분들이요? 내 시청자들 지금 아까 게임 깔더니 지금 던전 들어갔어. 다 수직밖에 없어가지고 힐링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야, 루테랑 공항 어디 갔냐? 요거는 아르미스라는 게임이고요. 요번에 신규 서버가 나오고 가을 이벤트 진행 중이라 한번 해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시면은 카니발 이벤트를 통해서 몰디브 5일 여행권, 결혼하시는 분들 해서 게임해가지고 몰디브를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좀 아기자기한 게 약간 여성 유저가 좀 많더라고 하더라고. 약간 게임 자체가 뭔가 그 전투적인 것보다는 아까부터 계속 말하는 힐링? 여가 시간 채우는 그런 류의 게임성이라고 좀 강조를 해주시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약간 본인이 뭐 탑게임 하고 있다면, 아니면 뭐 로스트아크 하고 있다면 뭐 남는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메인캡 밀면서 스샷이나 하나씩 찍어가면서 캐릭터 아바타나 한 번씩 입혀보면서 그런 식으로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분 닉네임 마음에 안 드니까 이분 마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죽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아르미스 온라인 영상 하단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찍먹 해보시기 바랍니다. 힐링 위주의 게임이랍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전투가 나쁜 편은 아니고요. 타격감도 보시다시피 좀 있고 즐길 분은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힐링이 킬링이고 킬링이 힐링이야.